최대한 3D로 치수에 맞게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도면은 이고요. 예.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이렇게 작도해서 올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이렇게 육면체를 그린 다음에 필렛을 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이제 CAD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이제 슬롯이라는데 쉽게 작업할 수 있는데 일단은 글쎄요. 일단 필렛으로 해볼까요? 자, 그러면 사각형 이렇게 해서 하고요. 일단 84에 52, 그다음에 8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은 3차원에서 하고 박스 중심에서 해서 일단은 84, 탭 52, 그다음에 엔터 하면은 아까 높이가 8이었죠? 8, 엔터.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필렛을 돌려야 되는데 52였으니까 26인가요? 자, 그러면은 필렛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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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완료하고 26. 됐죠? 뭐가 낫냐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럼 요 위에 또 있을 텐데 여기를 보면은 32에 자, 이건 어떻게 해볼까요? 뭐 필렛 하는 거는 이제 알았으니까. 근데 치수가 여기는 84, 52가 주어졌는데 요거는 32에 그다음에 32, 14. 아, 밑에가 32, 24, 32, 14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자, 위에서 보고요. 얘는 끝났고 스케치를 하는데 사각형을 하고요. 여기서 원점이랍니다. 일단 안 보이네요. 그러면은 아까 32하고 엔터하고 14, 24였던가요? 안 보이죠? 왜안 보이냐면은 현재 맨 밑이라 그래요, 솔리드. 예, 이렇게. 자, 이걸 해서 올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홀을 그렸는데 중심점으로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이렇게 됐어요. 자, 자, 이렇다면은 현재 얘를 분리하고요, 이렇게 선택해서 지운 다음에 요게 하나인 거죠? 그럼 이거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14네요. 그러면 얘하고 이거 10mm, 5mm쯤 차이 날리네요. 자, 옵셋 해서 이렇게 하고 완료한 다음에 5 하고 이렇게. 예, 이 보면은 이 옵셋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이제 같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소리들을 불러오면 보이지 않죠? 예. 자, 그러면 현재 여기가 8mm 올라가서 여기 8이니까 7, 8mm 어디서 7mm네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는데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동을 하겠고요. 한 면에서 볼까요? 일단 이동해서 이게 8mm. 아까 8이었는데 7이네요. 그죠? 이거 취소하고요. 다시 이동해서 7mm. 아, 실수했네요. 다시 8을 올라가서 7을 올리는 거죠. 예, 다시요. 8 올립니다. 이렇게 올렸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돌출하는데 얘가 위로 얼마냐면 7mm. 네, 됐죠. 자, 얘는 보면 이제 15 올라가는데 15 올라가서 10 하네요. 자, 그러면 이동 편집하기 이동하는데 앞면이 낫겠죠? 이렇게 해서 아까 15 올라가고요. 이렇게 되죠?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10mm래요. 자, 돌출 위로 해서 10mm 해서 솔리드에 다 불러보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세 개가 완성이 다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얘를 연결이 되겠네요. 자, 선 일단 감추고요. 그
다음에 연산하기 합집합 하나 둘셋 하고 완료 누르면은 이제 하나가 됐습니다. 자, 솔리드로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여기 5고요. 여기 센터인데 5로 쭉 뚫렸네요. 그러면 마찬가지 솔리드 생성이 났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지름이 5다. 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분할해서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얘보다 길면 되니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가 편집하기에서 반사 0 엔터에서 이렇게 넣으면은 됐죠. 자, 이거는 뺄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3000 보고요. 연산하기 차집합 여기서 얘랑 얘랑을 뺐다. 예, 빠졌네요. 자, 그다음 이제 요거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 요게 이제 19렙입니다. 19. 19고 여기 보면 5하고 8이죠. 5하고 8. 자, 그러면은 현재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여기 센터에서 19라는 게 왔네요. 자, 어떤 식으로 하면은 좋을까요? 자, 일단은 여기에서 중심점 하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 지름이 봤더니 작은 게 5네요. 지름이 5. 그러면은 5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를 본 다음에 이 구멍 뚫을 건데 일단 여기 봤더니 8이고 1.5니까 6.5, 6.5네요. 그러면 위로 이렇게 하는데 6.5 됐어요. 이제 요거죠? 예, 현재 요기 안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이쪽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뭐이 앞쪽 이동하면 되겠죠? 19mm 이제 앞으로 이동하면 되죠? 자, 그러면 편집하기 이동 19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를 잠깐 숨기겠습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 위로 여기는 8 위로 해서 1.5 이상 올리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3000으로 보고요. 자, 마찬가지 여기 이렇게 하고 8이다. 그죠? 그다음에 뭐 요새는 대신 8 이렇게 올릴게요. 뭐이 정도 충분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3000 연산 합집합 됐어요. 그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솔리드를 다 불렀죠. 자, 요게 이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편집하기에서 배열 중에 원형 배열을 할게요. 배열할 객지 선택을 하고 중심점 여기죠. 자, 네 개가 아니고 객지 수는 세 개고 그다음에 100도 180도래요. 자, 2D나 3D는 명확히 보이죠? 이렇게. 예. 그래서 완료. 그러면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편집하기에서 반사의 객체를 하나, 둘, 셋 하고 한 다음에 0 엔터 하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연산하기 차집합.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1.5R이 요렇게 있으니까 이제 필렛을 하면 끝나겠죠? 목각돼서 하나,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탄젠트 기능이 보통 툴들이 있는데 여기 해보면은 이렇게 필렛 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렸을 때 하고 차이가 좀 나죠? 조심해야 될 거는 이렇게 했을 때선 선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나눠진 거 보니까 선 아닌 거 봅니다. 그래서 1.5. 아, 다된거 같죠? 이렇게. 자, XY 축이에요. 자, 완료. 그러면 빨 녹이죠? 요렇게 해서 마무리 됐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제, 이런 걸 모델링 할 때는 일단은 이 도면을 일단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명령, 어떤 걸 쓰면 좋을까?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쓰고 이렇게 했지만 여기에서 돌출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법 다 썼는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업이 다 됐나 확인해 볼까요? 다된것 같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